뉴스의 또 다른 시선, 픽입니다. 오늘 첫 주제는 애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제주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애도의 마음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선생님에게 세상이 참 너무했다며 명복을 빌었고요. 자기 자녀를 위해 상황 판단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거나 교권이 추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악성 민원인 것 같다는 의견 등을 남겨주시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픽은 이번 주 KCTV 뉴스 너튜브 채널의 누리꾼들의 반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희 기자가 보도한 관광지 순환버스 폐지 뉴스입니다. 텅 빈 운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지만 개선책을 찾지 못하며 지원금 종료와 함께 폐지 수순을 받게 된 건데요. 누리꾼들은 제주 준공영제 버스 적자의 문제는 관광지 버스만은 아니라며 뼈 있는 댓글을 남겨주기도 하셨고요. 이런 버스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거나 애초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이 그닥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곳이 아닌 것 같다는 등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한 미분양 아파트가 역대급인데도 분양가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뉴스에도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제주는 섬인데 인구보다 아파트가 더 지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 있었고요. 서울보다 비싼 가격은 관광지 물가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와 가격이 너무 비싸 내 집 마련은 꿈꾸기도 어렵다는 의견들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은 해녀 사진으로 유명한 양종은 다큐 사진가의 작품들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홍보대사 1호이기도 한 양 작가는 꾸준히 제주 해녀 사진 전시를 펼쳐왔는데요. 다음 주 서귀포에서는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고 이렇게 제주의 위대한 어머니인 해녀의 모습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녀들의 신앙, 그러니까 해녀의 무사한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고 마을의 수호를 축원하는 신방의 모습도 함께 담았다고 합니다. 바닥밭을 일구며 공동체를 먹여 살려온 제주 해녀들의 모습과 바람의 여신을 맞이하고 돌려보내며 바다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여겨진 신방의 모습은 핵오염수 방류와 갯녹음 현상 등으로 제주 바다가 위협받고 있는 요즘 다가오는 의미가 더욱 남다르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